안녕하세요. 팩트 있는 가족 여러분. 오늘은 양배추 김치 담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김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배추 1kg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세요. 이렇게 썰으시고. 이렇게 심은 너무 딱딱하니까 빼내고 먹기 좋은 크기로 썰은 뒤 이렇게 물에 담가서 한번 씻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물에 담가서 깨끗이 씻은 뒤에 여기다 이렇게 건져주세요. 씻어서 건져주세요. 이렇게 건진 양배추. 자, 소금 반 컵을 솔솔솔 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뿌린 다음에 뒤적뒤적하고 한 시간 정도 이렇게 절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시간 뒤 다 절거진 양배추입니다. 자, 이렇게 좀 숨이 많이 죽었죠? 자, 숨이 많이 죽은 이 양배추에다가 이제 소스 만들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믹서기 준비하시고요. 양파 2개 300g입니다. 300g 준비해서 썰어서 넣어주겠습니다. 양파 300g. 무도 300g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얼린 마늘 여기 2쪽 정도 이렇게 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트입니다. 비트가 들어가면 색깔이 예쁘죠? 그래서 비트 이 정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갈아보겠습니다. 예, 준비된 재료를 갈았더니 이런 색깔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다가 붓도록 하겠습니다. 양배추 붓고, 그 다음에 대파 한 뿌리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파 6썰기로 썰어주시면 되겠어요. 대파 한 뿌리 넣도록, 대파 한 뿌리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파 다 넣고, 다음은 조청 3큰술 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조청 3큰술 들어갑니다. 버무려 주시고요. 골고루 저물었으면은 김치통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금을 더 넣지 않습니다. 아까 절일 때 반 컵이 들어갔기 때문에 소금은 더 안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여기다가 넣어서 김치통에 넣은 후 하루 동안 실온에다가 뒀다가 하루 지나면은 냉장 보관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붓도록 하겠습니다.
네, 4인 가족 먹기에 딱 알맞은 김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원하게 실온에서 하루 동안 뒀다가 하루 지난 뒤 냉장고에 넣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원한 양배추 김치 만드는 법 배웠습니다. 가정에서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